잘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옛날 연애 기억 되살아나네." 첫 번째 남친, 동네 일진 오빠. 지금 뭐하고 사나? 방한가 질주에 18이었지 이런 게 첫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너 처음이라며. 처음 맞아. 여자는 처음 하면 피가 나온다는데. 아니잖아. 두 번째는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 풋풋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군대 갔어. 훈련소까지 따라가지고 2년을 기다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를 못 참고 다방 레이지랑 눈 맞아가지고 하사관으로 말뚝박은 거 있지? 나쁜 놈. 군인한테조차 차이고 나니까 다정하고 성숙한 남자를 찾게 되더라. 우리 학교 교수님. 덕분에 논문도 A뿔 받고 완벽했지. 다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그때 뽑힌 머리카락 때문에 원형 탈모증 생겼다는 거. 네 번째 남자는 인디밴드 리더. 연하남이었지만 돈 없어도 자유로운 순수한 영혼. 나도 같이 어려지는 느낌이랄까? 기타 사라고 용돈도 보태주곤 했는데. 저 아줌만 누구야? 역시 어린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컷! 밥 먹고 합시다. 이번엔 나름 성공한 영화감독을 만나게 됐어. 촬영장 구경도 가고 신기하고 재밌었어. 진정한 예술가. 내 나이에 딱 맞는 지적인 연애였는데. 그리고 전화 안 받더라. 열받아서 이제 혼자 평생 살려고 했는데. 니네 폭도 혼자 살겠다. 허가 날 외롭다고 징징 짜느냐니. 어이구. 29 되니까 싱숭생숭해지더라고.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고 돌잔치 하고 남편 자랑하고. 그래서 다시 꽃을 피우기로 했지. 사내 연애라 좀 힘들긴 했지만 참았어. 100%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제 연애만 하긴 지쳤거든. 좋은 남편, 좋은 가족, 좋은 집에서 안정을 찾고 싶더라고. 근데 나 사실 결혼할 여자가 있어. 전현이 왜 또 멍청하게 서 있어? 안 들려? 씻고 와서 콩나물 좀 다듬어. 너 또 그놈 만나고 왔냐? 아빠, 그놈이 아니라 현석이에요. 김현석. 아빠는 사이될 사람한테 왜 저래? 누가 사이래? 이년아, 그건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할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건 그래. 은결이 왔어? 어, 깜짝이야. 아니, 노크를 해, 좀. 아이씨, 핸드폰 내놔, 이씨. 아, 야. 아, 나 까똑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히스테리. 아니, 남의 방에 들어와. 여보세요? 아유, 말씀하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야, 이 여자애가 너 꼴값다는 거 재수없대. 아이씨, 남의 거 왜 봐? 너 제대한 지 반년 넘었어. 어? 여자들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아, 특히 해병대 나왔다고 어쩌고저쩌고 유세 떠는 거. 야, 취직이나 해. 어? 아, 지도 백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게. 아, 진짜 저걸 그냥. 현석 오빠랑 처음 만난 날. 시작은 그럴듯 했는데 직장 상사 그놈이랑 헤어진 바로 그날이었어. 내가 너한테 진짜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은진아. 너무 갑작스럽지? 너도 예상했던 거 아니야? 다들 그러잖아.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다르다고. 내 말 알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나랑 결혼할 생각이라도 했단 말이야? 야, 왜 그래? 너도 그냥 즐긴 거 아니었어? 에휴, 난 뭐 결혼 생각 없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나서서 말이야. 야, 너 내가 성격도 좋고 화끈하니까 좋은 남자 만날 거야. 하, 너란 여자 정말 아깝다. 내가 진짜 맘만 있으면 진짜 너 옆에 계속 이렇게 놔두고 싶지만. 에이씨! 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게. 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구냐? 어? 쿨하지 못하게? 헤어질 때 쿨한 년놈이 어딨냐? 다 구질구질하지. 내가 너한테 갖다 바쳐준 명품백이 얼마친 줄 아니? 그래, 그 애기들 내가 평생 잘 쓸 거다. 됐냐? 너 잊고 있나 본데. 나 아직 네 직장 상사다. 관둘 거니까 네 걱정이나 해라. 너 성추행 고발해. 네 조사이즈까지 내가 다 까발릴 거니까. 알겠냐? 너 내 눈깔에 띄면 네 눈깔 그냥 확 뽑아버린다, 씨! 알았어, 병신 새끼야! 병, 그지 같은 새끼만 나오지, 내가 진짜, 씨! 언니, 헤어져. 남자 다 배신했어. 미리 준비를 해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저 씨, 돼지 새끼 저 무서워, 씨! 야, 이 새끼야, 놀라. 안 해, 씨! 아이 그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말어. 애가 이렇게 살찌는겨. 아이 참. 아이씨 바찬. 아 거긴 못 가는데. 아 신사동이야. 아 신사동이요. 가죠. 타세요. 저 아이씨 웃기네 진짜. 아 어떡하나. 아 지금 시간이 좀. 아 그 이 시간에 거기 가면 그 빈 차로 나와야 돼가지고. 아 지금 나한테 지금 승차 거부하시는 거예요? 에? 미터에서 만 원 더 좀 내가 갖고. 아저씨 내가 지금 당장 서울 다산 콜센터에 지금 전화한다. 어? 5천원만. 아 이 아저씨들이 자꾸 택시를. 아 어디 갔어요? 아저씨 일로 와봐. 잠깐만. 가만히 말로 한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지금 집에 가야 돼. 아니 아우 진짜. 몇 번이야 지금. 아니 그 이 사람이 지금. 사진 걸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씨. 새끼. 정말 변태같습니다. 저기요. 과천 가세요? 네. 저도 방향이 그쪽인데 혹시 합승 안 하실래요? 차비도 아낄게요. 그러든가요. 대신 뭐 저한테 말 걸고 막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별로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혼자 가고 싶거든요. 뭐 아시겠죠?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한 번은요 회사에서 그짓 하고 싶다고 나를 몰래 그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에? 에? 아 예, 열 받으시겠습니다. 게다가 그 뭐 콧등 끼는 거 있죠? 그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에? 뭐 느낌이 뭐 안 온다나 온다나 막 콧등 끼면 원래 뭐 느낌 못 느껴요? 남자들은 원래? 뭐 달라요? 뭐가? 뭐 이상해요? 막혔나? 응? 아, 저기요, 이거 이러시지 마시고 술 그만 드시죠. 자, 아저씨 음악 좀 줄여주세요. 바로 코앞에서 얘기하는데. 저 혹시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아니요. 갑자기 왜 미국이요? 이 미국은요 택시기사하고 이 손님 사이에 그 강화유리식으로 이렇게 막혀있대요. 그러니까 돈 내는 데만 이렇게 구멍으로 넣어서 감옥 그 면에서처럼. 네,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그냥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막혀있으면 좀 답답하고 좀 삭막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택시기사한테 치여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엄마가 너무 급작스럽게 무리하시게 일을 하셔가지고 병을 얻으시고 결국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떡해요? 아, 그래서인지 가끔씩 이렇게 택시기사가 손님한테만 무시하고 예의 없게 하는 게 씨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주사라도 부은 건 아닌지. 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실 줄이야. 예? 아! 아, 저 부모님 얘기예요. 저기 택시기사랑 기싸움 하려고 그냥 뻥친 건데. 예? 아, 저희 부모님 저 시골에서 멀쩡하게 잘 사세요. 아, 예. 그럼 안녕하세요. 아, 참 이거. 아, 맞다. 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명함입니다. 저 오늘 오바이트 안 했는데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인연인 것 같아가지고. 아, 저 혹시 제가 아까 남자한테 차이고 차에서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 쉬워 보이세요? 아니 뭐 그래서 교통사고 거짓말까지 막 하시고. 아유, 안 진짜 아닌데. 예, 그냥 뭐 마음이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뭐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아, 제 잠시만요. 원래 남자는 철면피에 도둑놈이라고 배웠는데 제가 오늘은 술도 마시고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번은 그러니까 아, 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진이요. 네, 저는 김현석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했어.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처음엔 좀 어리버리하다고 생각했어.